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드 된 네이탄 디아샤 선수가 공식적으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할 것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정부 규제가 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네이탄 디아샤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짐 역시 제대로 된 오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탄 디아샤의 비자 문제 역시 2021년 1월이 돼서야 해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해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을 기록한 네이탄 디아샤는 명실상부 최고의 바디빌더 중의 한 명입니다. 2019년 10월에 열렸던 몬스터짐 프로를 우승하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드 된 네이탄 디아샤는 2019년과 2020년 두 해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를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부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2021년 3월에 열릴 아놀드 클래식에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드 된 하디 추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은 바로 하디 추판의 비자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알렉스 머슬은 올림피아의 단체장 댄 솔로몬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디 추판의 미국 출입이 100% 확답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며 기대해도 좋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한 달 전에도 하디 추판의 미국 출입은 불확실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디 추판은 성공적으로 미국에 출입할 수 있었고 미스터 올림피아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만 해도 100kg 남짓의 하디 추판이었지만 2020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사이즈 증량을 이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리스가 합류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브랜든 커리뿐만 아니라 하디 추판 역시 피리스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아가 4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림피아 측 역시 하디 추판의 미국 입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디 추판의 미국 입국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라미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빅라미는 2두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빅라미의 사이즈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빅라미의 마지막 미스터 올림피아였던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는 6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빅라임이기 때문에 이번 체드 니클스와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얼마나 다이어트의 강도를 끌어낼 수 있냐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2013년, 2014년 코치였던 데니스 제임스가 빅라미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막바지 훈련과 마지막 포징 점검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이즈는 충분한 빅라미가 데니스 제임스와의 막바지 훈련과 포징 수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피터 모나르가 루마니아 프로에서 아마추어 보디빌딩 마이너스 90kg을 우승하고 오버럴전을 치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각 체급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나란히 하였지만 피터 모나르는 궁계의 일학의 모습으로 완벽한 다이어트와 쉐입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터 모나르의 루마니아 프로 사진을 통해서만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 크리스 범스테드와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피터 모나르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확실히 클래식 피지크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져올 수 있는 다이어트의 강도 그 이상의 다이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진에서 보았던 피터 모나르의 모습보다는 쉐입적인 부분에서 보디빌더에 더욱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디빌딩 아마추어전을 치르고 있고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있는 피터 모나르의 모습이지만 피터 모나르는 앞으로의 IFBB 프로전을 클래식 피지크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투포였습니다.